자, 그러면 요즘 이제 불황기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굉장히 또 급성장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로 진출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급성장하더라고요. 요즘 같을 때. 매뭐 연평균 뭐 100% 200% 성장하는 게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저는. 이런 뭔가 그 산업 자체가 불황기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런 MVS 서비스가 그런 회사들한테 어떤 가치를 줄수 있을까요? 요즘 같은 이럴 때. 뭐 이제 두 가지 이제 포인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불황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멀티 내셔널 혹은 이렇게 다른 나라로 진출해 나가는 네, 부분을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저희가 일단 그 고객분들과 인게이지를 하는 가장 베이스라인 첫 번째 크라이테리아는 지금 하고 계신 가격보다 비싸면 안 됩니다. 계약이 될 수가 없어요. 고객분들께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내가 10% 20%를 더 쓰겠다라고 하시는 고객분 아무도 안 계세요. 아, 그러니까 명품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구나. 그런데 예, 같은 돈을 내고 같은 서비스를 받을 거면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랑 하시면 되죠. 예, 지금 가지고 계신 부분보다 예, 저렴한 가격 혹은 코스트 세이빙을 드라이브 할수 있는 팩터와 그것보다 더 나은 퀄리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이 성사가 될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들어가서 뭐 실사를 하고 인게이지를 하는 데 있어서 아, 정말 훌륭한 구매부를 두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도 어떻게 보면 빨리 그 결과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박수 쳐드리고 고객분 입장에서는 최소한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시어회분께 가서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밸리데이트 하실 수 있는 IBM 서티피킷이 나온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잘하고 계시다라는 공문을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멀티내셔널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IBM과 같은 글로벌 회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인게이지했던 고객분들 중에 그 이제 브라질에 그 아마존 강 근처에 이렇게 공장을 지으시겠다는 분이 계셨어요. 일단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보수가 불가능하죠.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말도 힘들고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그 계약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담이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IBM과 같은 회사, 글로벌 파트너십, 글로벌 서플라이어와 저희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하나의 통합된 계약으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 있는 계약을 소위 말해 이제 똘똘 만다라고 하죠. 똘똘 말아서 이제 원 컨트랙으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요즘 굉장히 이제 불황기에서 지금 허리띠 쫙 졸라매야 될 기업들은 지금 아까 그 현재 쓰고 있는 코스트보다 베이스라면 낮게 뭔가 하는 것이 굉장히 메리트가 될것 같고요. 급성장하는 기업은 그거보다는 뭔가 자기네 성공을 빨리빨리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알아서 딱딱 해주는 유연한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가치일 것 같아요.